이거 뭔데 공짜로 줘? 뭐 고맙긴 하지 나도. 아 레벨도 올려야 돼? 전부 다 장착이야? 제작해야 돼? 이게 뭐냐 이건? 한밤의 공포. 이거 왠지 DLC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놈이랑 안 팔 리가 없잖아. 지금 뭘 들고 이러길래 이러지? 왜 초반에 쟤는 아들이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안 좋지? 오 공격 올려준다. 오 강화가죽 장갑이래요. 화기 클립 크기 매우 쉽게 숨길 수 있는 동시에 화력은 클립 크기가 뭘까? 클립 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일단 안 해. 와, 망토가 자맥 능력치도 올라가? 아, 이건 무늬만 들어가는데 3,000원이야? 와야. 얘들아,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니? 일단은 아이템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진행하겠어요. 플레이 스킨십 위주로 플레이하면 되겠지. 런던 시계탑인가? 저게 그 유명한? 미안해 맨날 나와. 자 에덴의 조각은 못 찾았지만 이건 정말 굉장한 자료래요. 런던 암살단이 에덴의 수위를 찾 말을 끊었어 이비가. 에덴의 수위는 제 아무리 심한 상처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암살단이 그런 걸 찾았다면 아버지도 틀림없이 알고 계셨을 거라면 뭔가 놓친 점이 있대요.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라고 하면 암호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놔봐요. 거기서 그림이 왜 떠오르니? 매논이라도 쓰는 거니? 가자. 뭔진 몰라도 시키는 건 해야지. 전투도 너무 세분화되고 막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오 발소 바로 마차요. 제 피통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하긴 뭐 NPC들 맞으면 죽겠지. 해적이 나온다고? 해적은 나쁜 건데? 뛰어난 암살자이자 해적이래요. 저거 뭐지? 잠깐만요. 아 맵에 이런 게 있으면 미친다니까. 그래서 일단 사파래요. 아 저도 수집 아이템인가 보다.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네요. 해적이 와니.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쟤를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저기에 있어? 그럼 가야지. 올라가자. 저게 경험치도 줘서 아, 무시하기도 그렇고. 시리즈 내용요? 이어진다기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캐릭터에 따라서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고 안 이어지는 시리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그
그 템플 기사단과 어쌔신 길드의 대립을 예, 나타내고 있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거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그냥 갈게요. 얘 어디 갔어? 우리 친구 어디 갔어? 오. 제가 지금 3하고 4는 안 해봐서. 아 방금 그게 블랙프레그 주인공이에요? 그 해적이? 오. 시대가 비슷하면 이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 걔가 어, 그런 식으로 연관성 있긴 있구나. 주인공이 할아버지라고요? 어, 야야야 비켜라. 주차좀하자. 자 일단 주차 좀 하고. 에 그냥 길에다 하자. 에이. 로그랑 유니티도 이어져요? 이 게임은 일단 마착 후진을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어, 이 아줌마 왜 이러고 있어? 어우 남사스럽게 왜 저러고 있어. 자 이런거 매눈 켜야지. 자 준준님 어서오세요. 그니까 전체적으로는 예, 다 이어지겠죠 아마 게임이. 그러니까 얘들 계속 떡밥을 던지고 회수를 하고 그러는 게겠죠. 상점 같은데? 물약 주세요. 좋아, 매의 눈. 활용할 수 있는 거 써야 돼. 그럼 아이템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디에 있다는 얘기가. 저 안까지 가야 되나? 서재에 있겠다고 하고. That makes getting in a challenge. You still intend to enter. 근데 그 해상전이 굉장히 또 인상이 많이 남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We'll stay well away from Miss Lucy. Shall we? 저 기본적으로 대항해 시대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해보고 싶긴 한데 어쩌다 보니 기회가 안 됐어요. 지금 와서는 그냥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자, 수정수 소녀님 어서오세요. 아, 모든 수집품을 찾아야 돼? 자, 일단 쓰고 가자. 어떡합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걸. 제 딴에는 열심히 발음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이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미치겠네. 안 먹을 수도 없고. 여기 위로는 못 가나? 나무는 또 못하게 캐릭터가? 제발. 아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각을 맞춰서 가다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 정작 이건 부품은 아니었구나.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입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창문인 것 같고. 열려있는 창문이 따로 있나 본데. 그렇군요. 열려있는 창문이 따로 있군요.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 야. 이 문은 아닌가 봐. 아, 야. 와, 이 나쁜 사람들. 아니, 왜 왔냐라고 물어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자마자 총을 쏴버려? 유리창 닦으러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참... 진짜 와, 너무한다. 일단 이렇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들어가야 되겠어. 그냥 바로 들어갔다면 위험해져요. 아까는 이거를 확인 못했어요. 아니 그냥 그 뭐지 요즘 그 예, 하늘 그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취미생활일 수도 있으니까 지붕을 돌아다니는 게. 와 이거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밖에 있는 애들을 죽여야 되나? 아, 지금 사진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어, 여기가 안전한 것 같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야! 야! 오, 놀래라. 방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요, 기절만 시키는 겁니다, 기절만. 자, 적 형님 어서오세요. 전 절대 적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절만 시키지. 안 죽었어요, 저거. 애들이 죽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문이 열리는 게 있을까? 아니, 아니요. 다리부터 떨어져, 다리부터. 귀신처럼 몸을 돌려서. 예, 약간 좀 다치긴 하겠지만 죽진 않을 거예요. 아, 평생까지 될까요, 그렇게? 좋아, 좋아, 좋아. 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고? 누가? 야, 너 설마 죽는 거 아니지? 자, 이게 층마다 다른 것 같은데? 와. 일곱 개나 있나봐요, 이게. 분위기로 보면 금방 끝날 게 아닌 것 같은데? 축적 단검을 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힘내자 힘내자 이비야, 힘내자. 좋아 좋아. 이런 거에 숨겨놓는 거야. 옷장 같은데 마네킹이라고 하지 뭐. 자, 이런데 조각이 있어야 될 텐데. 방에서 단서를 조사하라고? 어디서? 야, 이 방은 아닌가 본데? 아, 예. 원래 제가 좀 그렇죠.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아프지 않게 해줄게.
자, 빠르로 그냥. 오, 야, 반항해? 그냥 있으면 되지. 왜 반항을 하고 그래? 자, 자, 자. 저기 있는 옷장들이 다 이런 이유겠지? 이렇게 다 숨기라고 있는 이유일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닐 거야. 여기 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일단 아, 저 방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 방으로 가기 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그래. 살인은 하지 말자. 아, 문 떠야 되나 본데? 아니네. 그냥 여네. 이 정도로 사악하진 않구나. 뭘 찾는 거지? 틀레놈을 치지 않고 피아노 퍼즐을 완성하라고? 아! 이게 있을 거야. 여기서 매너는 안 켜지나? 손때가 묻은 데가 있을 거야. 아니네. 피아노에 손때가 묻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 보자. DA DEFD DA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글쎄요, 저 뭘 발라 저렇게 되는 거지? D A D E F D 좋아. 이거 말고는 없나? 딴 건 없지? 저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D고 뭐가 A고 뭐가 그거냐? 어? 볼 줄 알죠? 보는 건 아는데 해석을 못해요. 네. 보는 건 언제나 잘 봅니다. 저도 시험을 보면 엄청 잘 보죠. 답이 아니라서 문제지. 네, 친절하게 적혀 있네요. 벗어난다고? 완전 새로운 지역인가봐. 일단 상자부터 열자. 아이템부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잭도우호도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나오나요? 왠지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 100년 전에 숨겨놓은 거라고? 몇 개만 가져갔으면 좋겠네.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자, 일단 조사해봅시다. 혹시 다른 게 뭐 있나 싶어서 봤는데. 그래요? 글쎄요. 그럼 눈 있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숨겨진 열쇠? There was no opening there before. 얘들은 이때까지 이걸 몰랐던 거야, 그러면? Yes, I can see that. Help me block it. We need to find another way out. 아, 이제 또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걸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미형이 생기면 네, 누님 생각도 하셔야 돼요. 럭키님, 누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케이. 역을 되찾는다고? 이거 줄톱 같은 걸 안 잘라지나? I was thinking more of you and your brother. I shall provide a. 뭐야, 결국 우인은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야? Jacob's off marauding. There is a vacancy. Should you desire to broaden your horizons? 제이콥이 바쁘니 네가 좀 일을 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Oh, well, Evie, I. 왜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하지? Oh well, Evie. I will think on it. 생각을 해본대요. You do that. Come, let's get above ground. 저 위로 올라가자. 오, 나도 모르게 암살할 뻔했어. 왜, 저는 민간인일 텐데. 두 개를 못했어. 이러면 다시 기차로 돌아가나? 어떻게 되는 거지? 끝이 났나? 기차로 가야 돼? 기차로 가야 되나 봐요. 이건 뭐지? 뷰포인트. 아, 빠른 이동이 가능하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자, 온 김에 뷰포인트를 찍고. 사진 모양은 뭘까? 런던의 비밀. 아, 어떻게 쓰던가 본데? 뉴, 뉴. 시럽 한 숟갈. 보상이 너클. 크로우 너클. 저걸 주는 거, 준다는 거야? 아니면, 주는 게 아니라, 다흐르트님이신가요? 저는 다른 아이디를, 대화명을 쓰셨던 것 같은데. 여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뷰포인트를 찍고, 뷰포인트 찍은 김에 좀 빠른 이동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거 저 너무 뭔데?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자. 이 정도는 줄이 닿겠지. 그래.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이템들이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사실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갈고리 같은 것도 달고 다니곤 했는데. 근데 집 라인이 따로 있었고, 이번엔 집 라인을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으니 그 차이 정도겠네요. 그래서 저 장비가 사기야? 사람이 사기야? 자, 우리가 몰라서 대체 알고 보면 막 타임머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네, 알고 보면 타임머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야, 막. 위쳐3 엔딩이 다 보고 나면요? 글쎄요, 지금 제가 저기서 해본 거는 다크소울2와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정도인데요. 일단은 위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으면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 하시고요. 위쳐에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으면 다크소울2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 경험상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와 어쌔신 크리드 로그는 다회차 플레이가 그렇게 적합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소울2를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플레이타임이 가장 길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임이라서. 모르도르 같은 경우나 로그 같은 경우나 한번 하고 나시면, 예, 다회차로 그렇게 이어나가기 그한 게임은 아니라서. 오오오. 모르겠어요. 얘가 올라가니까 편해 보이는 거 아니야? 전 팔 뻗고 올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때는 막 찾았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그렇긴 하죠. 점점 이제 뭔가, 예, 푸스트님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해요. 게임이 지금 망토만 있으면 딱인데. 줄을 이제 막 뽑고 다녀요. 그게 이제 손에 맞고 안 맞고 차이인데요. 실제로 그 키보드 마우스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신뢰의 도약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닌가요?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마크기도 하지만 저렇게 높은데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깔짝깔짝하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나름 편의성이죠. 저건 이게 나름 뭐라고 해야 되지? 한번 써보긴 써보자. 그래, 크로니클이면 그 브라더후드인가요? 아니면 크로니클이라고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어쌔신 크리드에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습니다. 마르니도 한번 써보자. 얼마나 걸리는지. 어쌔신 크리드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품이. 일단 빠른 이동은 있는데 들은 얘기로는 로딩이 너무 길어서. 예, 오늘은 예 홍차를 먹고 있습니다. 얼그레이를 먹고 있어요. 영국이잖아요. 영국이면 홍차 정도 먹어줘야지. 그냥 티백이야, 티백. 기품은 무슨. 이게 기본적으로 차라는 게 예, 몇 번을 우려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생각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좋아. 뭘부터 해보지? 시럽 한 숟갈 이거부터 해보자. 뭔가 보상을 예, 너클을 준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캐릭터가 강해지겠지? 라스푸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나? 러시아의 그 괴승? 이름이 그게 맞나? 제가 이름 같은 거 좀 잘 틀려서. 단어 이런 거 정말 잘 틀리거든요. 어, 블라드미르. 난 그럼 뭐하고 헷갈린 거지? 라스 뭐지? 라스 뭐긴 한데. 자, 미니 YS 이룡님 어서오세요. 라스푸틴인가? 모르겠다. 발음이야 뭐. 저걸 죽이지 않고 데려오라고? 아, 이거 그거구나. 제가 그런 걸 많이 틀려서 자신이 없어요. 제이콥은 런던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약을 조사해 제조자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무슨 마약 같은 걸 만들어 본데? 어딜 가서나 저런 약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늘 있구나. 글쎄요,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예, 시럽을 안 넣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 시럽만 마시는데 아주 곤죽이 됐다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에스프레소에다가 설탕을 가득 넣고 마시면 그렇게 먹기도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뭐든지 다 개인의 취향 아니겠습니까?